안녕하십니까, 의상TV입니다. 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의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 원래 기존에 고소로농장 위에 청소년 회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서는 뭐 수영이나 헬스 연습실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따로 여기는 뭐 영화관이나 뭐 연극 관람 그리고 동아리 뭐 연습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카페. 유스카페 애기들 노는 카페죠. 한번 둘러보시죠. 예, 보드게임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식 개방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오면은 99%는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아, 여기가 동아리실이구나, 음악실이구나, 노래실도 있고 댄스실도 있고 VR 체험실도 있고.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좀 치잖아요. 아, 지금 피아노 고수죠. 제가 옛날에 밴드부였거든요. 밴드부 같이 했잖아요.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뭐 노래하고 뭐 다 했습니다. 아, 지금 연결 안 해놨네. 피아노를 뽐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다음에 뽐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연결 안 해놨어요. 야, 댄스실은 진짜 좋네. 크네. 이거 JYP나 뭐 이런 데 있잖아, 트와이스, EXO 이런 데 춤추거든. 여기 세워놓고 그걸 보면서, 아, 똑같네. 이거 잘 지났네. 영화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작은 영화관이라 하는데 진짜 영화관하고 똑같이 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상영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 홈페이지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앞으로 배치 해놓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얼마예요? 가격은 7,000원 가볍습니다. 이 영화는 청소년 영화만 상영되나 아니면은? 여기 포맷도 보시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도 상영. 어? 맞네요. 18세 있네요. 네. 와, 여기 36명. 우리로 치면은 뭐 한 반. 1관은 2관보다 조금 크네요. 조금 더 크고. 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마음껏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좌석도 따로 되어 있네요. 예, 여기는 2층입니다. 2층. 코리아 포스트 아트. 아, 포스트가 아니라 스포츠. 코리아 스포츠 아트. 김연아 하고 뭐 유엔진 하고 뭐 이제 손명호. 오늘 14일인데 7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코리아 스포츠 아트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벤트도 참여해주시고 관람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쿠킹실입니다. 영어로 써있어도 저는 바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쿠킹실이지만 요리 공간, 요리하는 그 방이라는 뜻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수업한다고 들었어요, 쿠킹실에서. 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성군 안사면에서 안사우성국이랑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학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의성군에서 도시청년 직업 파견제. 네, 맞아요. 그걸 통해서 의성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는 경남 출신이고. 네, 맞아요. 네. 그거에 지금 하신 지 몇 년이 됐죠? 제가 지난 12월 달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 한 반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언제 끝나요? 지원 사업은 앞으로 이제 8월에 끝나고요. 네. 네. 그래도 저희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의성군에서 도움을 준 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의성군의 지원 사업이 없었다면은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도 못했고 창업도 못했겠죠. 그럼 오늘은 뭘 만드나요? 오늘은 이제 초등학생들이라서 최대한 칼이랑 불을 안 쓰는 요리로 해가지고 예. 계란 샌드위치를 만들려죠. 계란 샌드위치를 저도 먹어볼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아마 수업은 일주일에 며칠 정도 하나요? 매주 수요일마다 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총 2시간. 오늘은 몇 명이 나오죠, 초등학생들이?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총 10명씩 10명씩 그 클래스 듣는데 금액은 얼마나 되죠? 저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회차시마다 7,000원씩. 아, 7,000원씩. 저희들 수업 시간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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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오연호 선수 이번 성유 형 아닌가? 여기 몇 평인지 아십니까? 1,000평? 1,000평이면 마늘 한 5마리 정도 되네요. 1,000평.